다이소 다용도 슬레이서 다섯 가지 기능이 있어요. 칼날에 손 다치지 말라고 안전 손잡이가 들어있어. 요리 재료? 알뜰하게 쓰자는 거지? 고구마는 너무 딱딱해서 손잡이 꽂는 게 쉽지 않아. 슬라이스 부드럽게 잘 되네. 이건 폭이 7cm 정도라서 커다란 무 같은 건 사용하기 힘들어. 다이소에서는 폭이 더 넓은 다기능 책갈도 판매하고 있어요. 슬라이스 하다 보면 자꾸 걸릴 때가 있어. 통이 가득 차서 그러네. 잘리는 느낌이 더 이상 안 들면 다 된 거야. 고구마랑 칼날 사이의 틈 보이지? 고구마는 이 정도가 남는데 버리기는 좀 아까운 양인 듯? 슬라이스 끝난 재료는 이대로 뚜껑만 닫아서 바로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어요. 슬라이스 두께는 이 정도, 종이처럼 돌돌 말아도 될 정도야. 칼날 교체 방법 간단해. 굵게 채썰기 칼날. 굵은 건 이런 느낌이야? 불편한 거 한 가지. 채소가 손잡이에서 자꾸 빠지네. 이번엔 얇은 채썰기 칼날. 이건 좀 더 다져서 아이들 볶음밥에 넣기에도 좋을 것 같아. 굵은 거? 이건 얇은 거. 감자전 부치는 날엔 다지기 강판이 필요하지. 강판에 갈아낸 감자하고 채썰기한 감자를 섞어서 부치면 꿀맛. 감자전도 그렇고 이것도 전부 술안주야. 근데 손잡이를 쓰니까 두께가 고르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어. 손잡이를 끼워서 하면 역시 이 정도가 남아. 그럼 손잡이 없이 해봐. 느낌 좋은데? 감자칩 슬라이스 훨씬 잘 나왔네. 그냥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동그랗고 이쁘게 잘 나온다. 안전 손잡이 굳이 쓰지 않아도 끄트머리까지 조심해서 슬라이스 하면 알뜰하게 쓸 수 있어. 감자는 물에 담갔다가 오븐에 구워주세요. 감자칩이 바삭하지 않은 건 요리사의 똥손이 문제. 그래도 술안주로 좋아. 상큼한 레몬. 과일 집자개에는 구멍이 나 있어. 세게 눌러도 안 망가질까? 레몬을 진짜 세게 눌러서 짰는데 안정적이고 좋네. 사이다에 방금 짠 레몬즙을 섞어주면 간단하게 레모네이드 완성. 쓸만하네. 다이소 리뷰왕이었어요.